생각들을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우리 저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막 실화 그 실화 같아요, 실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실화인가요, 소설인가요? 막 헷갈려 저는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벌교 사람들의 뜨거운 삶은 이 거리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성, 화순, 순천의 경계를 이루는 병풍 같은 천봉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 대원사. 서기 503년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한 아도 화상에 의해 창건된 이 사찰은 대표적인 참선 수행 도량입니다. 이 사찰엔 특별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찰 뒤뜰에 넓은 자생 차밭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생차가 자란다는 이곳. 차의 역사도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차나무가 대원사 야생 차나무인데 수령이 500년 이상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나무는 이 늦가을에서부터 지금 1월까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꽃과 열매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 실화상봉수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얻고 제자가 없는 사람이 제자를 얻고 왕세자가 없는 사람이 왕세자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인간의 소망을 다 이루어주는 것을 차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땐 흔한 것이 자생차였지만 이제 이런 자생차밭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생차는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는 녹차와 달리 다갈색의 구수한 숭늉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많은 스님이 수행을 하며 마셨던 이 자생찬,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어지며 보성의 차 문화를 만든 기원이 되었습니다. 차밭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산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보성의 산간지방이 그 차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다가 이제 집단적인 다원을 조성을 했죠. 그 자생차의 전통을 이어온 곳이 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이자 국내 녹차의 40%가 생산되는 보성 녹차밭입니다. 한겨울이지만 밭 고랑마다 차 향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 보성하면 역시 녹차입니다, 녹차. 아, 이쁘다, 이뻐. 예로부터 한국차의 명산지로 알려진 보성은 바다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하면서 습도와 온도가 차 재배에 적절해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차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성 녹차는 특히 카테킨 함량이 높아 항암 효과와 더불어 알레르기 억제, 충치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진 보성의 특산품입니다. 아유, 보성 녹차 좀 마시러 왔습니다. 예. 녹차를 맛있게 마시려면 차가 쓰거나 떫지 않도록 차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을 먼저 식혀야 합니다. 잠시 식힌 물로 우려낸 차를 세 번에 걸쳐 내립니다. 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이 한 방울이 제일 맛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옥루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녹차는 눈으로 한번 마시고 향으로 한번 마시고 입으로 한번 마시는 것이 정석이라 했던가요?